지금 131레벨 756만 계정 전투력, 팀 전투력 39만 6천이고, 패시 제이브가 있으셔가지고 레이첼로 갔고요. 무감이 공격력 6095, 생명력 26788, 방어력은 1368이었습니다. 지금 마스터리가 130까지 찍혀있는 계정이고, 안 들어가는 것 같다고 막 그래. 잡아버렸네. 잘 나오네. 야, 죄송합니다. 이게 엄청 잘 나오네. 별루리님 감사합니다. 역시 말을 잘 들어요. 역시 말을 잘 들어요. 네, 여기는 10층. 와, 별루리님 덕분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카고라로 깼고요. 이분 레벨이 131레벨이고 공격력이 6095, 마스터리가 130까지 찍혀있어요. 여기는 14단계고요. 맨날 감사만 하고 말을 안 듣지. 리나가 피가 빠지는 게 쭉쭉 보여가지고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결국 카구라로 깼고요. 리나 넣어서 이제 안전하게 깨시는 분들은 깨고 딜이 좀 덜 들어간다 싶으면 카구라로 하세요. 포격진영 두 번째 거 레이첼 패스로 깼고요. 테오, 카고라, 레이첼, 코제트. 테오는 민장비 치명, 만월 3개, 원래 뭐 불사도 주고 초인도 주고 막 이랬는데 한 번씩 죽더라고요. 네. 그리고 카고라는 스킬 쿨타임에 역행 3개, 불사, 막기죠. 그 레이첼이 중요해요. 레이첼 있잖아요. 이거 아니지. 이거 20초 동안 막기 확률 감소, 이거를 넣어줘야 돼요. 포인트가 그거야. 얘가 들어가야 딜이 쭉쭉 들어가요. 이게 저 이거를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거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여기 첫 번째 있어요. 여기는 스킬은 세 번째 있는데 여긴 첫 번째 있는 거, 첫 번째 있는 거를 써주셔야 돼요. 들어간 거 보고 반깍도 같이 걸어주면 좋고, 얘 걸고 반깍 걸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레이첼은 스증 주시고 시간가속 3개, 전용장비. 코제트는 공격력에 운명 3개, 초인 하나, 요렇게 갔습니다. 지금 마스터리가 130까지 찍혀있는 계정이고, 사수형 단일 나머지 다 올리고 65, 90 내리고 요렇게 갔어요. 보석은 덤플에 이렇게 3개, 나머지는 이제 전설 있으셔가지고 덤플 3개 180. 지금 131레벨 756 만 계정 전투력, 팀 전투력 39만 6천이고, 패시 제이브가 있으셔가지고 레이첼로 갔고요. 무감이 공격력 6095, 생명력 26788, 방어력은
68이었습니다. 잠재력을 잠깐 보면은 20020 포제트 포제트 헤오 20020 HL 20020 파구라 어디있어? 파구라 182020 이렇게 해서 공략 다시 올릴게요.